어떻게 나가면 좋지? 지금 멋대로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그 환경에 지금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샘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이제 뭐 이렇게 작품을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사회에 나갔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접근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요런 거를 우리가 샘플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류는 노래하고 뭐 이런 게 한류라고 보는 아주 낮은 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류는 우리가 이 문화를 너무 낮게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홍익 인간들은 어디 가고 노래를 넘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박수 받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 속에도 우리 공부가 있음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존경받아야 되는 거죠. 노래 부르러가 존경받는 법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노래 부르면 칭찬은 들어도 존경받는 법이 없어요. 응? 그 사회를 이끌어 줘갖고 삶을 유익하게 해줘야 존경받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인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울 건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의 존경받는 민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우리는 인류로 나간 적이 없어요. 이제 첫발 디디로 나간다고, 인류로. 그걸 이때까지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진화 발전하고 이때까지 참다 인류 문물을 끌어들여갖고 진화 발전이 다된 사람들이 인류의 끌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겨서 정리를 해갖고 한개한개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 나갈 때는 인류 사회가 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마다 탁탁 이렇게 해갖고 꽃을 피워주는 요런 일을 앞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저게 뭔가 할 거니까 그렇게 뭐 지금 크게 설명할 거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대장금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근데 대장금이 이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우리 문화의 과거에 쓰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지금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 내놓은 거거든. 내놓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안에 내면을 바라볼 수 없던 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저기 지금 몇년 됐는데 나가가지고 국제사회에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때 사실은 뭐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안에 음식을 만들면서 저 사람들의 어떤 사고를 갖고 이 음식을 만들며 어떤 이저 사람들이 입은 옷 하나하나가 음식 만드는 사람은 어떠한 품위도 갖춰야 되고 이 한국의 음식은 다루는 것이 우리가 건강에 약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어제 대장금에 보면은 그 이렇게 음식하는 애가 이 의술까지 다 가지고 사람이 또 이렇게 임금까지도 전부 다 건강도 좀더 책임지 줄수 있는 뭔가가 종합적인 이그저 품성을 가지고 어떤 걸 담당을 했단 말이죠. 요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갖고 한류가 탈 때, 그걸 책을, 대장금 책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라. 책을. 그 안에 그걸 아주 리얼하게 그런 걸 전부 다 깊이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이런 문화 안에는 무엇이 무엇이 이렇게 돼가 있고, 이거 설명을 앞으로 우리 문화를 밖으로 나갈 때, 얼마나 설명을 깊이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자연에 이는 그 이것의 코드가 꼽히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잘 정리를 해갖고 내놔야만 눈으로 보고 와 좋다고 그냥 눈요기가 되고 마는 게 아니고 인류의 어대 정신 문화를 일깨워 줄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그렇게 되면은 요 책을 잘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만지지 못했던 깊이까지도 전부 다 설명해 대한민국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는 전부 다 이걸 담고 지금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이 되살아남으로써 이게 뭔가가 정신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책으로 탁 내놓으면 이것이 한류가 불면서 책이 남으면 저거는 본고로 끝나지만 책은 역사에 계속 남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그러한 깊이를 갖고 그 팀 드라마를 만드는 거냐. 그게 좀 얇죠. 없어. 그렇게 한 물결에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곳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그 안에 글을 애매하게 만져가지고 이걸 갖다 계속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뿌리까지 빼먹거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대한민국이 우수한 게 아니고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환경에 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건 뿌리에서, 나무 뿌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게,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고목나무가 끝에 끈은 다 볼 수가 있는데 뿌리는 볼 수가 없어. 한국 문화에 들어와도 너희들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훑어보고 지나만 가야 된다고. 뿌리 끈은 설명을 어떻게 해주느냐 따라가지고 이것은 엄청나게 오묘해지고 엄청나게 기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자기 하나에도 이는 하나하나 무늬마다에 하나하나 이게 불꾼 이 정성에다가 뭔가 정신이 담겨가지고 멧대가 이렇게 해서 아주 이게 아주 땅의 힘을 끌어올리고 하늘의 전기를 받아내려서 이 뭔가가 잘 설명을 해놓으면요. 지금 저 서양 사람들이 이거 저 우리 고려 청자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 지나가 봅니다. 하고 지나가요. 왜? 요 서러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지나갑니다 이게. 이걸 설명을 잘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 설명부터 먼저 이래 보고 그다음 설명 봐요. 이게 얼마나 깊게 잘 달아났느냐 따라갖고 인자 막 보입니다 이게. 여기 서양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은요 그걸 안 봐요. 지나가면 싹 훑어보면 더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나가 봅니다. 다음 거 보러. 서양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설명서가 잘 돼 갖고 있으면 이걸 꼼꼼히 보고 나서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의 그림 하나에도 정신의 혼이 얼마나 담기고 이 한이 얼마나 쓰렸고 그 안에 무엇을 지금 이 표현을 해내느냐 따라가지고 앞으로는 설명해서 심어주는 그러한 문화를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 거지. 과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뎅 생각한다고 요래 하나 그리놔버리면 그 뭐 요 짚고 있네 이래 쳐다보고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나온 것들을 얼마나 설명을 잘할 거냐 요는 시대예요. 미술이 말이죠. 과거에 우리 그 저 이게 그 미술에 대한 대가들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죠. 그 저 저 뭐야 그 누구 요 잘 그리는 그 누구예요? 간젤로 뭐 하여튼 그런 있었죠. 네. 그 이름 어려운 건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러한 걸쭉한 이런 그 신들은 다시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이 신들이에요. 인간이 신들이다며 말입니다. 인간이 신들이 인육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시대가 되면 어떤 신들이 인육을 쓰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작품을 해놓고
어떤 시절이 되면 어떤 신들이 와가지고 이 육신에 들어 이게 전부 다 내려서서 요 성장을 해갖고 여기에다 사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고 가고 요런 작업을 이때까지 한 겁니다. 요러면 조금 뭔가가 조금 이제 또 색깔이 또 틀리질 건데 우리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응? 신들이 오늘날 선천후천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육신을 받아갖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음악을 아주 만드는 베토벤이도 있고, 뭐 두벌짜기도 있고, 뭐 두벌짜기는 저거 아닌가? 맞지요? 뭐 이런 양반들이 지금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하는 이 사람들처럼 뛰어난 사람은 두 분 다시 안 옵니다. 이 땅에 안 와. 그는 문화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는 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신이에요. 박춘숙이 같은 신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양반 지금 살면서 몇 년 살았는데 그죠? 이 작품 쓴 게 몇 개예요? 그 양반 작품 쓴 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 개수가. 그럼 그 양반이 딱 이게 저 청년 시절부터 몇 년 딱 요 몇십 년 딱 한 겁니다. 요때 그 많은 걸 했다면 밥 처먹다가도 써내야 돼요. 개수를 씨알리라 그러면 살은 인생하고 씨알리라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나올 만큼 써낸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은 이 하늘에서 이런 저 이 신들이 다시 온다라는 게 이게 극히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때 이제 거를 만지기 위해 갖고 자야파들 왔죠. 응? 순자, 맹자, 공자, 뒷자, 안자 뭐 다 왔잖아요. 고는 신들이 이 지상에 와 갖고 활동하는 그는 때가 있고, 응?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문화를 일으킬 거냐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 이런 걸 다시 만져 나가는 요는 시대가 열립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때까지 저 서양에서 음악 만들어 갖고 깔아놨죠. 그럼 기본을 깔아놓은 거고 요걸 어떻게 만져 갖고 더 아주 그 저 지적으로 쓸 거냐 요 시대란 말이죠.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걸 누가 어떻게 만져 갖고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 지상에 맞게끔 더 지적으로 써내느냐 요는 시대지. 이거는 인류의 유산이에요. 요런 거지. 새로운 걸 개발하려 등신 요거는 새로운 거 개발이 아무리 돼도 그 신들이 그 시대에 와가지고 그걸 만들고 간 것보다 더 우수한 건 개발이 안 됩니다. 앞으로 선천시대가 끝났어. 후천시대는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땀 흘려서 전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어떻게 빛나게 쓸 거냐. 음악을 만들어놨으면 음악을 어떻게 빛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회에 필요하게 쓸 거냐. 그림을 그렸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빛나게 이 사회에 활용해가 쓸 거냐. 앞으로 빛나게 쓰는 사회지. 새로운 거를 개발해가지고 너희들이 문화를 생성해갖고 새로 일으키가 크는 신들은 안 와요. 이게 홍인 시대입니다. 응? 일꾼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때는 일꾼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하기를 한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림쟁이. 쟁이들이다 이 말이 쟁이들.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우대를 하고 대단하게 이걸 재주 있다고 실력으로 봤는데 우리 민족은 원래가 다스리는 것이 실력이지 이런 거는 하나의 재주꾼으로 보는 겁니다. 재주꾼.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도 재주꾼. 그림 잘 그려도 재주꾼. 무슨 이게 뭔가 도자기 잘 만들어도 재주가 있다. 이러니까 윗사람들이 너를 칭찬해 주는 거지 너는 윗사람은 될 수 없어요. 재주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아니고 칭찬을 하는 사람이 윗사람입니다. 그 재주를 높이 사서
너를 잘 이렇게 이게 재주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는 주인을 만난다 이래 되는 거거든. 근데 서양에는 그는 사람이 위사람입니다. 여기 틀린 거죠. 이민족은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요는 민족이고 거기에는 재주를 꺼내갖고 이 재주를 썸으로써 힘의 논리로 위를 점하는 여기 틀린 거죠. 그래서 홍익 인간들은 재주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재주가 있어도 그 재주는 방편으로 설 뿐이지 그걸 갖고 자랑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여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도 이래 만들 때는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정리를 해갖고 이해가 얼마나 되게끔 지금 이게 표출을 해내는 이런 방법을 지금 만들 때 이것이 다 뜨는 거죠. 인류사의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만질 수 있는. 그래서 표현력을 얼마나 이렇게 내느냐. 그리고 깊이를 얼마나 들다보느냐. 깊이를 들다본 걸 갖고 이걸 표현을 얼마나 이렇게 내느냐. 요런 거를 할 때다. 문화사업이. 이게 우리가 뭐 한류 하니까 뭐 그치 뭐 오늘 뭐 이렇게 에비바리 이카면 뭐 앉았다 일났다 잠깐 가다가 마는 거예요. 에? 그럼 뭐 말춤 춘다고 이것도 잠깐 가다가 마는 거지. 이것이 꾸준하게 우리 이게 아주 역사를 끌고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문화 창출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공간을 메꾸는 것이고 에? 공간을 메꾸는 거니까 이제 이때까지 나온 문화를 얼마나 지식인이 설명을 할 때는 틀리질 거냐. 아, 요거예요. 과거에는 문화가 아무리 개발이 많아서도 그 과거에는 지식이 모자랄 때 나온 재주들이라서 쓸 수 있는 한계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인류의 모든 우리 백성들이 전부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열었고 여기에다가 얼마나 지적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건 만지는 건 틀려집니다. 세상에 일으키 놓은 모든 것을 어떻게 만져갖고 앞으로 꽃을 피우고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회에 이런 그림을 그리낼 거냐. 요는 시대예요. 생으로 어떻게 새거 개발하려고 그러지 마. 나와가 있는 거 빛나게 이렇게 잘 써라 이 말이죠. 이것도 지금 못 만지는 게 생으로 새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런 지혜를 안 줍니다. 이 나라 갖춘 힘을 잘 쓰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잘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잘 쓰고 요거부터 1차적으로 너희들이 마무리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더 우수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는 거지. 준 것도 잘못 쓰고 또 뭐 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주나 안 준다 이 말이죠. 응? 요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를 잘 쓰는 요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